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4월 22일 테일즈버 업데이트 날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있었던 이제 어비스 관련된 패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22일 정식 서버 패치 안내입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어려움, 지옥 모두. 특히 지옥 난이도의 패치는 상위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 다음에 레어 부상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모든 비싼 레어가 지옥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오차각성을 준비하는 유저들에게 좀 많은 피해가 갔어요. 수호자의 영혼석 같은 오차각성 재료가 지옥에서 안 나오게 됨으로써 오차각성을 위해선 지옥을 가야 되고, 하지만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오차각성을 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서 다시 75층, 그러니까 어려움 난이도에서 수호자의 영혼석과 심연의 핵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치 전이랑 레어 목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은 모든 심층에서 수호자의 영혼석이 나온다는 사실. 이전에는 심층 5, 6만 나왔다고 하면 다른 던전에서도 수호자의 영혼석이 나오니까 조금 더 여러 심층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옥에서 스페셜 스킬 고급 방어구 연마와 고급 체력 연마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고급이라 신규 연마 즉 매몰 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신규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이라는 단어를 칭하게 됐는데, 연마라는 거는 이제 보급 연마 그리고 그냥 연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급이라는 건 우리가 먹었던 뭐 방어구 연마나 체력 연마가 하급이라는 뜻일까요? 앞으로 뭐 고급 무기 연마나 뭐 고급 콤보 연마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 연마 강화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연마 강화가 이제 가장 비싼 이제 스페셜 스킬이었는데 신규 연마가 추가됨에 따라서 연마 강화 가격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킬루스 장비 명중 보정과 회피 보정,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킬루스 건틀렛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54에서 이제 110까지 거의 2배 이상 능력치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아킬루스 장비랑 인퍼널 장비의 명중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명중 보정 100이 조금 넘는 차이인데 그거를 좀 벌리기 위해서 아킬루스 건틀렛의 명중 보정을 올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아킬루스 건틀렛 명중률이 올라가면 예전에 이제 인퍼널 손이랑 발이 비쌌던 것처럼 아킬루스 손이 유독 비싸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아큘루스 건틀렛이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건틀렛 자체가 밸런스 파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부추는 회피율인데, 뭐 회피율은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메타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전에 인터뷰 영상에서 미스트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페르 챈드를 포기를 했다. 그 이유는 잡는데 40분 이상이 소모되기 때문에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버 환경에 맞춰 아크론 지하 요새 보스 몬스터 스페르 챈드의 체력 그리고 방어력 능력치가 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 서버, 즉 하이아칸을 제외한 서버 유저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스페르 챈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필멸의 땅을 찾아서 퀘스트를 완료한 경우 네니아플 NPC 아그네스를 통해 이공간 오케스트라 맵에 입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은 유저들이 문의를 했고 원했던 패치인데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NPC를 통해서 이공간 버프를 받을 수 있게 패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르비크 플리마켓에 NPC 대상인이 찾아옵니다. 공지사항 한번 눌러볼게요. 대상인은 18주년 이벤트 코인을 변경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잠시 동안 등장하는 거고, 요즘 나는 그 로스타크 떠돌이 상인처럼 신규 NPC가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니아플 수업 중에 친밀도 레벨 10을 달성한 친구와는 친밀도 상승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자, 우선 궁금한 사항, 네니아플 아그네스한테 가면 이공간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아그네스
오, 2공간 오케스트라 추가가 됐습니다. 뭐 그대로네. 자, 2공간 버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고. 이거 무제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비스 한번, 어려움 한번 솔플 가볼게요. 자, 어비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로 모드, 심층 1, 어려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보스, 1보스, 1보스 펼게요. 자, 이제 회오리 패턴 같은 경우는 만통으로 지울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이쪽 왼쪽 상단 잘 보시고 만병통치약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회오리 패턴을 만통으로 지울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패치였던 것 같고, 이제 특정 캐릭한테 의존을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냥 만병통치약 하나로 해결을 할수 있게 패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보스 한칸 남았습니다. 클리어 타임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스를 잡으면, 이거 시간이 안 나오네? 이제 클리어 타임이 안 나오나요? 자, 그래서 심층당 일주일에 7번. 이거는 아마 날짜 상관없이 몰아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았는데 혹시 이제 바깥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뭐 그것까지는 업데이트를 안한것 같죠?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편의성 개선이 될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제 스펙 기준으로 그래도 돌만한 정도까지는 너프가 됐어요. 비마갑 기준으로 한1100 후반대, 1187 찌르기인데 제가 1100 후반대 정도면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도는 데는 문제없는 스펙.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그 보스를 골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귀찮은 보스, 뭐 4보스랑 뭐 2보스가 같이 나오면 좀 귀찮을 것 같고, 예전처럼 예전에도 이제 보스 걸러서 잡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솔플도 가능하니까 뭐 솔플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패치일 것 같고, 그래도 뭐 파티풀도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정됐겠죠. 솔플이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더 좋은 레어를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레어 확률이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레어보다는 이제 기본 보상이 조금 더 초점이 가겠죠. 이번 패치는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상위 던전에서 상위 연마가 또 풀렸다는 사실. 이제 연마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귀속이기 때문에 먹는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귀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몰 비용이 커지고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더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위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뭐 새로 추가된 상급 체험이나 상급 방향 노리면서 이제 던전을 돌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은 패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22일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